안녕하세요. 기술과 혁신 독자 여러분, TMNC 대표 장정환입니다. 시민들의 행복과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잘못되거나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물론 상상하기 싫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겠죠. 사회기반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설물의 건설은 곧 하나의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화 현상, 즉 기대 성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죠. 인간이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아픈 곳이 있으면 치료를 받듯이 시설물도 사용자가 원하는 수명만큼 또는 그 이상 사용하기 위해서 저하된 성능을 개선시켜 주어야 합니다. 보수보강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안전성과 사용성 확보가 가능해지죠. 이것이 곧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상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물에 대한 정보들이 충분히 관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점검 정보, 개척 정보 등 시설물의 내외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러한 점검 정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건설 산업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 즉 BIM이나 디지털 트윈 관련 기술들이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시설물의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주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건설 분야 유지관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인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었고 1995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수행하게 되면서 시설물에 대한 점검 정보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또한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노후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필요성이 더욱더 대두되면서 1996년부터는 주요 케이블 교량에 대해서는 점검뿐만 아니라 상시 교량의 거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구조물 개척 시스템도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공공시설물 거동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건설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바로 BIM과 DT, 즉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과 디지털 트윈입니다. BIM과 DT 기술의 공통적인 키워드는 바로 정보입니다. BIM 기반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은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정보들을 정의하고 그 정보들을 3차원 모델과 연계하여 시설물 운영자들이 그 정보들을 시각적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BIM 기반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정보는 점검 정보입니다. 점검 정보는 대부분 시설물의 외관 상태에 대한 정보로 기존에는 직접 육안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드론이나 로봇을 이용하여 시설물의 외관 상태에 대한 정보들을 획득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시설물의 손상 정보들을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DT 기반 유지관리 시스템에서는 개척 정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현실에서는 시행하지 못하지만 발생 가능한 상황을 가상 공간에 있는 상둥이 모델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해석 모듈이 탑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상 공간에 있는 모델이 현실에 있는 사물과 상둥이가 되기 위해서는 현실 사물의 상태를 구현하기 위한 정보들이 가상 공간 모델로 전달되어야 하고 이때 개척 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개척 데이터 활용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개척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입니다.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개척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시켜서 추후 개척 데이터의 거동을 예측하거나 구조물의 손상 여부를 찾아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축적된 개척 데이터로부터 추후 개척 데이터의 거동을 예측하는 연구, 개척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구조물의 손상을 감지하는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개척 데이터와 구조 해석의 결합입니다. 구조 해석은 개척 데이터와의 결합 없이도 DT에서 필요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죠. 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들을 가상의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때 구조 해석이 필요하고 실제 태풍이나 지진, 화재 및 선박 충돌과 같은 이벤트가 발생 시 개척된 데이터와 구조 해석 툴을 결합하여 이벤트 발생 시 발생 예측값과 실제 개측값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구조물의 안전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인터뷰를 하기로 했을 때 가장 하고 싶던 말입니다. 유명무실, 즉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에 집착해서 너무 화려한 형태의 유지관리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주체에서 BIM 또는 디지털 기반 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다면 우선
그 대상 시설물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앞으로 발생 가능한 정보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토대 위에서 정보들을 어떻게 유지관리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기술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기반 시설물 유지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었으면 합니다.